이번에는 이제 제가 어제 이제 그 고양이 사료하고 이제 고양이 모래를 시키는 김에 같이 시킨 간식이에요. 이제 10개씩 시켰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안에 들어있던 사은품이에요. 사은품으로 받은 닭고기예요. 고양이 닭고기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태비 타퍼에 이제 쭈루쭈루. 예, 이제 얘는 이제 헤어볼. 파란 색깔의 헤어볼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파란색이 아니고 초록색. 이거는 초록색이고요. 이제 얘는 타운이에요. 고양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빨간 색깔 오리지널이라고 되어 있는 거요. 네, 각 10개씩 샀어요. 한 개 400원씩 하더라고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이제 사이트는 이제 펫스비라는 이제 온라인 이제 쇼핑몰인데요. 주로 이제 고양이나 개들 이제 용품 같은 걸 파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인데요. 어쨌든 이제 그 쇼핑몰에서 산 건데요. 이제 저쪽에 있는 게 이제 어제 산 이제 7.5kg짜리 헤어볼 이제 프로베스 캣이고요. 7.5kg짜리 이제 예, 이제 막 줘서 이제 준다고 잘라놨어요. 예, 고양이 그리고 제 고양이도 나눠주고 저희 고양이도 이제 한 통은 이 정도는 먹죠. 혼자서 한 마리면은 이제 저 정도는 이제 거의 한 이제 6개월 정도 먹더라고요. 저 포대로 혼자서 한 마리 키우는데 이 정도 먹고요. 이제 고양이 모래는 이제 그 사과향으로 이제 국민 모래라고 이제 사과향으로 이제 사과향 이제 두 포대를 시켰어요. 원래는 장미향인데 이제 장미향이 이제 품절돼서 이제 근데 이제 모래도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두 포대에 9,500원 정도? 예, 저거는 원래 작년에 샀을 때만 해도 이제 15,900원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가격이 좀 올라서 19,000원이 됐네요. 어쨌든 이거는 전부 다 400원이고 아까 받은 닭고기는 제외하면 전부 다 400원씩이고요. 예, 뭐 아무튼간에 좀 이제 가끔씩 이제 이용하거든요. 저도 인터넷 쇼핑몰은 이제 고양이 사료나 이제 간식 같은 거 모래 같은 거 사려고 가끔씩 이용해요.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뭘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